세뱃돈하고, 아니 뭐 소리야. 세배하고 세뱃돈 내놓았어. 엄마가 돌려준다는 저금 통. 내년에 두고 보자. 잉크병. 남이 돈 털어가니 남의 카드로 깨마족 프리즘 기억어. 안돼. 도박꾼의 영역을 잃습니다. 실과 바늘. 왜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사탕 바구니 열면은 저런 것만 들어있었는데. 사랑빵 캔디. 방휘 손절 회전. 사랑빵 캔디.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덜. 돈. 세배하고 20골드면 남는 장사는 고요함 웬만하면 플러스로 들고 가고 싶은데. 약돈. 그래도 3배는 했다. 얼어붙은 R. 아. 허허. 장난감. 멋을 강화하지. 보복도 강화할 만할 것 같은데. 몇 장만에 강림하냐가. 나이스. 육강용 왜 안쪽에 됐냐. 아니 어디갔냐 육강용. 본두고가 세배벅티를 하네. 방휘. 세바티. 세배바고 튀기. 격분 괜히 넣었나?
그렇게 필요해 보진 않아도 다음 손에 한 장만 있어도 문득 넣는 데는 충분할 것 같은데 여러 마리 있으면 좀 여러 마리 상대할 때는 좀 돈을 덜 벌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추월 급구요. 허허. 울사 뺄까? 울사까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복을 빼야겠지. 내편 강화하고 고요함 강화하고 광위는 강화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물음표를 좀 볼까. 어차피 대기 약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맞았네. 한 손 더 강화하는 게 나았을까? 아. 운명 가력이 적었는데 괜히 넣었다. 넣지 말걸. 가운데 거 잡아야겠네. 뭐 어떻게 세 장 중에 하나도 안 나냐? 구복이 남았어야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중나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갈까 말까 가자. 쉣. 드래긴.
어차피 오른쪽 가서도 버섯 고구마 나왔을 거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호박집. 추월 떴으니까 울화 버려도 되겠지. 추월 없을 때는 울화도 쓸만하지. 유물 주는 엘리트를 잡도록 합시다. 3배가 날 강하게 한다. 3배가 강하게 하지. 해피도약. 해피도약 더 할만한데. 혼자의 돌. 현돌 별로다잉. 근데 뭐 현돌보다 괜찮은 것도 안 나왔을 거고, 현돌 정도면은 양반이 아닐까. 응시수양 후복 무장만 써도 될 것 같다. 나중에 분화도 지워야겠다. 마요 주셈. 왜 안 마요? 성급하면 못 쓰겠지. 삼손도 가다가 떨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마요 없으면 결국에 방어도도 안 생기겠다. 내 평 쓸지 말지. 마요 갖고 이제 3배만 하자. 미라 손 저거 암흑의 손이었던 게 아닐까. 암흑이 없어진 암흑의 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저는 진짜 추월이 너무 좋네. 추월이 너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인데. 너무 세다. 세모왕 미라손이면 우리 디펙트가 좋아하겠네. 언제나 파워 카드를 좋아하던 그 아이. 너무나 파워 카드를 좋아해서 파워를 다 못 쓰고 죽고는 했지. 아, 내 턴이다. 불만 있나? 달팽이 상대로 36장 쓰기. 달팽이가 와쳐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네. 게임 썼다고 그러는데 좋아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번째 게임인데 원턴 캐리 난다고. 에베베베베 때려봐. 내 턴이 복사가 된다고. 저주를 막아줬기 때문에 저주가 안 보이는 거라는 게 학교의 정설. 마요. 학교의 점심. 아예 대고질락했잖아. 안정성도 비교가 안 된다.
백대영. 야수의 심장 다 죽었다고 합니다. 야수의 심장 심장마비 걸렸다고 하네요. 오물카드 더미에 내 평을 넣어놔야 되나? 이렇게? 근데 이거 못 뽑을 수도 있어. 못 뽑는다고 지진 않는데. 뽑았다. 맞았다. 별나라 심장 넌 충분히 강해졌다. 끼야토 신년 심장 허접증. 미션 성공. 부복 타격 탐선 절하면서 세뱃돈 득표. 대학원 오지 마세요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 아이고, 맙습니다. 나 화장실 갈래. 백대영. 역배건 사람 427포인트. 역배 터졌으면은 1053.41배. 헌배니까 300포 얼었으면 30만포인트네. 어림도 없지.